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성, 그러니까 이단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를 열으셔서 두 절만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하고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요 큰 혼돈이, 그러니까 혼돈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혼돈기냐면 구약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쭉 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1절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절 필요 없고,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이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회방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에게 계속 이 문제는 교회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난관, 이단성 하면은 율법주의. 오늘 지금 현대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율법주의는 여전히 이단으로 남아있고, 교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야 할 서신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혹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보게 되듯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단의 문제였고,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고, 지금은 현대교회는 그 이단이 좀더 여러 가지 색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색채는 아니지만 몇 가지 그런 이단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가 있었고, 이 문제는 교회마다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현대는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사람들이 아무리 이단을 만들어내더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단성이 발전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구체적인 이단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출발은 오늘 여기 구약이나 신약 안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 시작점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몇 시간을 걸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단성 시작을 우리가 음미해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지금 현대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이 이단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양태론이니, 자유주의 신학인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문제들을 좀다 다룰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현대 이단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양태론이 뭔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수많은 그 거짓 이단들 말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WCC가 나오게 되고 NCCK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 WEA나 이런 모든 이단들은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부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단을 가지고 토요 성경 공부에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마지막 종말에도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같이 이 이단의 출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게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단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지금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현대 교회에 있는 그 현대 교회의 이단들 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고, 또 이 이단에 대한 내용을 저 여러분이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단을 볼 줄 아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열려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게,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참 조심해야 돼요. 율법 그러면은 이렇게 뭉퉁그레 율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성경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지 율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단어와 그 율법이라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런 단어들에,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줄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보면은,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한번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자, 은혜 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여러분 잘 봐요, 그렇게 빨리 떠나. 이상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가 들어가니까, 율법주의가 옆에 와서 속삭이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믿고 있다가 순식간에 확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빨리 떠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해를,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경계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저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고 하늘에 만나와 양식을 주셔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우리가 금송아지로 본 대체신학 한번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그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면서도 금방 뭘 만들더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빨리 떠나, 출애굽기로 표현하자면 나온 즉시 얼마 안 돼서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바로 형상화시키려고 했다. 저번에 여러분 이 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봄으로서 만족하려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불안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금송아지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 작업, 우리가 이것이 신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체험일 수도 있고 라고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을 드릴 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금방 이 작업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후 찾아왔던, 가나안 정복한 후에 금방 찾아왔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이단 사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사기 2장 17절을 보면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않고 음란하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신들에게 절하고 순종의 길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금방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히 떠났던 것처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가득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나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였던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 이 구원이 무조건적이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조건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요. 어떻게 큽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요. 그 다음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지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한 것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전부 다 은혜 가운데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너무나도 크니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이나 가나안 신을 받아들였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구원, 이것을 우리가 아니야. 다 무조건적인 건 아닐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런 조건, 무조건을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가나안 신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조건을 조건으로 만들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필요한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시각화시켜 그래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냥 접근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 형상화시키고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금방 뭐가 들어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빨리 떠나. 왜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조건 없음, 은혜요, 자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미혹 가운데 떠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있지요? 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래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로마서 15장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 은혜 안에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로마서가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은혜 안에 있는 믿음에서 행하지 않으면 율법 안에서 행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이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뜻이고 율법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조건 준 은혜를 무조건 돌려드리는 쪽이라면 이쪽은 받은 은혜가 조건적이고 또 드릴 때도 조건적이니까 조건과 무조건 이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이 조건과 무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율법은 조건적이다,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우리가 담기가 너무나도 방대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인가요? 거기에 1장인가 2장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평생 배우고 아는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가 이 율법주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이런 미혹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오늘 금방 읽었던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왔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조금 있으면 굉장한 책망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살 것이냐. 여기 왜 이 말을 썼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안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박한 처방을 내리죠. 이 처방이 너희들이 들었을 때 이 교인들은 정말 바울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존경하고 좋아했냐면은 바울이 만약에 눈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 안질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주 빛난 그 저게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항상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주고 싶어 했던 그럴 정도로 바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고 믿고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가서 막 내가 관계가 끊어지든지 말든지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와서 걔가 나한테 돌아서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바울을 존경했지만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서신서를 보면 어느 서신서보다 아주 험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앞에다가 상대방을 앞에다 두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사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누구를 좋게 하냐? 누구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너희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 이제 본문대로 하면 그 이단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아까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이 험한 말들을 하더라도 그 험한 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이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는 싫은 말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들은 이것을 소화해내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떠날 조건을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기 괴롭고 힘들어도 받고 일단은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씨름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또 그 말을 또 듣더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받고 씨름하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각오하고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험한 말들을 하더라도 이 교회가 이 말을 받고 잘 소화한다면 자기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너희들에게 내가 험한 말들을 지적해서라도 응급 처치를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가슴을 찢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외치고 또 내려와서 한마디 더 하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쌓여가겠지만 그러나 그 쌓여가는 부담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양약보다 어떤 정말 양약보다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말씀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고 실험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그렇게 빨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각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완벽하고 완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5장에 와 있어요.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라는 단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뭐죠? 어떤 이단이죠? 저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친예회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완전히 오용한 거예요. 야, 어디서든지 자유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데서 자유하는 이 자유라는 그 말은 방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유를 여기 종이라는 말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자유? 양심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유 말이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마지 말라.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5장 1절을 이상하게 썼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 이 자유가 엄청난 자유들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자유? 노동, 해방. 해방이라는 말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 해방 신학. 이런 말들이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엉터리로 인용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 이 자유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제적,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자유하게 되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양심과 자유라는 말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양심. 그럼 이 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양심이 있다고 나는 양심껏 했습니다. 다 사악한 양심들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케 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실제 그냥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할례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율법 전체를 지킨다라는 말을 같이 그런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이 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님 홀로 완전한데 그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 정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4절 보세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애쓰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그 다음에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홀로 완전하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두 군데 성경 구절만 한번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 예수님 십자가로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우리 10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진리의 지식은 다른 말로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고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좀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할 일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도 당연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잖아요. 또 한 절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똑같은 10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날 이유가 없죠. 율법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7.8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소유하였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뭔가를 해서 우리의 부족한 구원을 메꿔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전하며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주체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할래냐 뭐 할래냐,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래나 뭐 할래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법,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양심을 바꿔서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6절부터 계속 이어서 한번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가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잘 지킨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더더욱 깊고 더 깊이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는 아들이 될까 딸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 품기를 원하고 더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에게 내 사랑이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원이요 소망이요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사고 성령 안에서 더더욱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요, 목적이요, 주체요, 소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둘을 이 열매들을 보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서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육체의 열매, 그래서 쭉 과일 열매들을 쭉 나열을 시켜놓고 네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넌 육신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고 이거는 성령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란다라는 이 두 가지 목록, 이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을 맺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 그것이 우리 바울도 얘기하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사람인데 그 안에서 둘이 늘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도 경험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해서 성령,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율법적으로 가버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의 이 싸움 속에 어떤 쪽으로 뭘 붙잡아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붙잡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억지로 율법을 붙잡았나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뭘 많이 붙잡았냐면 율법을 붙잡아서 나를 쳐서 그냥 복종하는 도로 갔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빼고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자기 절제하고 내가 일을 안 물고 해결을 하더라도 그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항복을 하죠. 어떤 항복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은혜를 구하여서 얻은 것만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열매를 쭉 설명을 할 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이런 열매, 그러니까 성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격에서 그다음에 행실에서 이렇게 열매가,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성적 열매들은 음행, 더러움, 그다음에 호색. 호색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국어가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 호색이라는 말은 늘 성관계를, 성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욕적이다. 이런 뜻을 호색이라는 한 단어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에서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그 부패에서도 나타나는데, 인격적 부패에서는 원수를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을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인격적 부패, 육체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열매다라고 말하라. 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열매들, 육체의 열매로는 행실상의 부패로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성경이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성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열매들을 설명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지나치게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육적인 열매를 맺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만이, 아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결심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또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은혜 위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오늘 주제가 갈라디아서 나타난 이단, 율법주의로 갈 확률이 높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는 자들에게 아주 딱 답을 제시해 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금방 사람들이 거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답인데,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온전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오늘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세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뭘 고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오지요. 그래서 꼭 이단들은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안함을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앗아갔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진정한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6장 3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전서 자 6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표현하자면 이 은혜 안에서 준 은혜가 그 은혜가 삶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칙인데 여기 이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는 교만해져서 여러분 왜 교만합니까?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느냐면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은혜 안에서 경건해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경건해진 사람은 나는 경건하다, 너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비교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밖에서 자기가 새로워졌다는 사람들이 열면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만 질문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에서 하는 대화, 은혜 밖에서 하는 행위들은요 전부 다 다툼, 사악, 그 다음에 악담, 사악한 의심 이런 것들은요 은혜 밖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아멘합시다. 오늘 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여러분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에 무익한 논쟁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논쟁이고 그거는 부패한 것이고 그 경건들은 전부 다 자기 자랑, 이익이 경건이라는 말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논쟁에 일어나 그런 데서 내 자신이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해 가셔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건해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부담감을 파고 들어와서 교묘한 교리로 속여서 사람들을 자꾸 율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얽어매지죠. 얽어매서 자신들은 은밀하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무자비하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가게 만드는 것이고 거의 그들이 만든 어떤 테두리 그 법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율법적이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헤어나오는 순간 자기 모든 구원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크면 클수록 세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충격적인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물론 저희 교회를 떠나긴 했습니다만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여운에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목사님은 제가 잘못했을 때 따귀를 때리면서 말하지 지적을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남의 따귀를 때리면서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한 말이 뭐냐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잘못 살았을 때 따귀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 참. 그거? 얼마나 큰 두려움에 쌓여 매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떠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따귀를 때릴 정도로 지적을 해주지 않았다는, 그거는 율법주의죠. 그건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나를,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야단을 치고 따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분은 노골적으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고 떠났지만, 의외로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좀 많지만 오늘 이 주제에 벗어날 것 같아서 한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만, 혹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공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글로 속히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깁니다. 이 배라는 말은 자기 유익, 자기 탐욕을 채우기.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은, 종교인들이 뭐에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혹시는 구원을 못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 두려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너무나도 완전해.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교묘히 파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은 배를 섬긴대. 정중한 말. 자, 말로 한답니다. 그럴듯한 언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뭘 한다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제는 제가 읽었던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교활한 말, 이렇게 말이죠. 원어로 보면은 이런 공교하게 꾸며진 말, 요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요렇게 넘어오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 어떤 성경 공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에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게 될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교한 말.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두려움을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딴 사람들 만나서 교육시키는 거는 똑같아.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배워서 가서 교육 저기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공교한 말. 여러분, 그들의
작전에 우리는 완전히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축혀 세워주는 말을 한다. 축혀 세워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제 말 이해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축혀 세워지고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쭐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라는 친절한 말, 칭송의 말, 축혀 세워주는 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또 순진한 자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보면 참 순진한 분들 많아요. 맞아요. 순진해야죠. 사악하면 안 되죠. 순진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두 날개를 가지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순결함이 뱀처럼 지혜로운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순결함이 팔려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뱀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뱀은 참 지혜로워요.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인지, 내가 피해가야 할 대상인지 철저히 계산을 하고, 내가 피해가야 될 대상이라면 소리소문 없이 지나가고요, 내가 공격해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완벽하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달려듭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이 순진함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이런 사악한 자들로에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해. 지혜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데, 지혜로우려면은 그 분별을 가지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순진한 자들, 그다음에 그들을 미혹하다라는 이 미혹이라는 말은 엑사파타오라는 뜻으로 그 완벽하게 속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 철저하게 준비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속이고 난 뒤에 어떤 생들처럼 강도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마음까지, 결국에는 마음까지 빼앗아. 처음에는 지식을 빼앗고 나중에는 마음까지 빼앗아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버리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 공동체를 사설화, 자기, 그래서 교주처럼 왕노릇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빼앗겨가서 그 교주 아래서 정말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정신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시간도 뺏기고, 인생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 맞죠? 정말 필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속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로마서까지 같이 합쳐서 한번 좀 보도록 해요. 로마서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단성을 갈라디아서에서 따로, 이게 율법주의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갈라디아서라는 한 성경을 통해서 따로 다뤘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로마서 2장,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이들은 도대체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주의자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정죄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곧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인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면서도 남들을 판단하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지 너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정죄도요, 알아야 정죄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걸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뭔가 자기들 기준에서 정죄를 하는데 성경에서 정죄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도덕성을 가지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죄를 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 우리를 정죄하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데 쓰는데 실상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네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야?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너도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문제는 너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네 심판이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남을 정죄할 때 네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이 회개하는 용어로 쓰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쓴다면 오늘 금방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입니까?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2장 17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이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내가 너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내가 신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맞죠? 그렇습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범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네가 할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율법을 위반하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쩍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놀람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하나님의 책망을 가슴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율법주의 열매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와 성령 안에 있는 오늘 이 로마서대로 표현하죠.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있답니다. 5장 17절. 자, 육신의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목.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거스리는 거, 반목하는 거. 야,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반목이 있고 거슬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반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뭐가 없냐면 거스림과 반목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지요. 있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증거예요. 반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나는 지금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이 둘의 구분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의 관계의 의미를. 내 속에 싸움이 있느냐, 안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난 안심하다, 안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안심이 있나요? 그건 육체의 열매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율법주의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목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항상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런 일은, 반목은, 갈등은, 그 다음에 육체 잘못 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거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들이 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26절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틀렸다 맞았다 이랬고 격분시키고 시기하게 하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시기로 가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우리는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율법주의인지, 이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막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격분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대한대요. 그러니 형제들아,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6장 1절과 2절이 이 전체를 쭉 보면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6장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거든. 아시겠습니까? 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을 보거든 이렇게 하래요. 영적인 너희는 은혜 안에 성령을 추구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영으로. 성령은 무슨 영이죠? 온유한 영. 왜 성령을 온유한 영이라고, 여기서는 성령은 여러 영이에요. 그 온유한 영이기도 하고 무슨 영이든 많이 있지만 오늘 성령은 특별히 그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영 중에 온유한 영이라는 성령을 온유한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오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 사이에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안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 나도 넘어진 적이 있었지, 그때 주님은 기다려주셨지 라는 것을 알고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래서 온유하게 상대방은 바라보고 그 문제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지기까지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서로가 짐을 져줘서 그가 세워질 때까지 온유한 영으로 붙잡아주고, 네? 어떻게 넘어질까 뒤에서 조심조심 옆에서 보살펴줘라, 조심해서 보살펴줘라, 앞에 가서 딱 지적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데까지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무슨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가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인, 그래서 이게 뭔가 횡설수설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고 딱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 문제는 너에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계속 조금만 더 봐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야, 그래. 나는 자기 혼자만 하게 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서 늘 은혜를, 정말 은혜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항상 남들에게 겸손하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정말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저급한 유대교적,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진리를 일부 공유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복음, 은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의 핵심 진리를 거부한, 핵심 진리가 뭐죠? 은혜와 자비거든요. 그것을 거부한 궤변과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불복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 약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자, 율법주의 약점은 타인은 가르치고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율법주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율법주의 약점은,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이런 자들을 사냥코자 하는 이단에 언제나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라는 소개를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완전하지 못할 거야. 그거 내가 이게 믿음, 은혜는 너무나도 그 내가 믿는 믿음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아니야, 믿음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이런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했죠. 그게 로마서 한 군데에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한 서신을 통째로 할애해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로마서를 보충하는 이야기고, 야고보서가 또 그렇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거에 복음적인 이해가 깊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의 복음 중에 하나는 잘못된 복음이다. 여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저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삶을 보고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믿음에서 쉽게 우리가 돌이키기 쉬운 약점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충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교리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차원에서 야고보서. 아시겠죠?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있는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라 라는 차원에서 이 세 권을 이해를 하면, 아, 각자가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은 이쯤에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율법주의, 성경을 설명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필요한 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이야기로서 가름하면서 아,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율법주의의 이 행함의 믿음은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단 사상입니다. 주님, 조심하게 해주시고 주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짓된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은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에도 그것이 율법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도록 더 많이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저들에게 살고도 남는 그 은혜가 삶이 되어서 살고도 남는 풍성함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